커뮤니티 가든을 아십니까? 우리말로 동네에서 같이 가꾸는 텃밭쯤 될까요? 관심 있는 몇몇이 모여 도심 속 버려진 자투리 땅을 싱그러운 텃밭으로 키워내는 활동. 다른 말로는 도시농업. 얼마 전 밀양 가곡동 강변 도로변이 바로 이 커뮤니티 가든으로 조성됐습니다. 한여름 땡볕에 땀 흘리는 이들은 부산대 밀양 캠퍼스 조경학과 학생들. 저희뿐만이 아니라 주민들과 어울려서 정원을 시공하고 시공한 그 후에도 계획하고 관리하는 단계까지 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대상지가 아파트 근처고 학교 근처라서 이제 커뮤니티 가든을 조성하기에 알맞다고. 벌, 개미취, 해구, 부처꽃, 금불초, 이름도 생소한 여섯 종 2,500여 포기꽃이 이들의 손을 거쳐 도로변에 심겨졌습니다. 학교를 오가는 아이들과 주민들이 함께 즐기고 가꾸는 우리 꽃밭이 되겠죠. 4일에 한 번씩 저희가 팀원이 이제 물을 주고 관리할 단계고요. 저희가 활동이 끝난 이후에도 주민분들이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이번 작업에 참여한 청년들은 부산대 밀양 캠퍼스 조경학과 중에서도 동아리 그린비 학생들. 산림청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작년 11월부터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린비라는 팀명은 그린비 할 때 비가 벌의 비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상지 선택해서 그곳에 이제 초록색을 심겨주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록을 심는 꿀벌 같은 친구들, 부지런한 다음 작업도 응원할게요. 진주시청 조정부가 아시안컵 선수권대회 금메달을 수상했습니다. 그 주인공 남우승 심현보 선수. 얼마 전 충주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서 열린 2018 아시안컵 조정선수권대회 경량급 더블스컬 종목에 출전해 6분 48초 405를 기록하며 금메달을 거머쥐었죠. 참여한 아시아 15개 나라 중 우리나라 팀으로는 혼자, 그런데 금메달. 대한민국 최고, 아시아 최강, 진주시 조정부 파이팅입니다. 힐링이 필요한 순간, 미술치료, 집단상담 어떤가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세 가지. 1번은 당연히 나. 나를 사랑해야 모든 게 사랑스럽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애들, 신랑 또는 사무실, 소중한 것들을 이렇게 점토로 만들어봤습니다. 간단한 미술 작업으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또 함께 고민해보는 창원시의 미술치료 집단 상담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올해로 벌써 6회째 참여를 원하는 분들, 창원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문의하세요. 아라가의 어리담긴 고장 하만. 지난 2009년 하만 성산산성 유적지 발굴 과정에서 고려시대 연꽃 씨앗이 발견됐습니다. 700년 전 바로 그 씨가 피운 홍련, 이름하여 아라홍련. 그리고 2013년에는 가야읍 가야리에 연꽃 테마파크까지 들어섰는데요. 명실상부 연꽃의 고장 하만에서 본격적인 개화기를 맞아 제1회 연꽃 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지역, 나이, 촬영기기와 일자 상관없이 연꽃 사진이면 오케이. 7월 9일부터 20일까지 하만군 산림녹지과 홈페이지에서 응모하세요. 이른 아침부터 세차게도 쏟아지는 비가 그치고 촉촉하게 젖은 땅에서 물씬 비내음 풍길 듯한 저녁. 이번 주말 경남은 큰 비 소식 없이 구름 많고 시원하겠고, 경남 서부 내륙 지역으로는 잊을만 하면 후드득 소나기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만 제8호 태풍 마리아가 예상보다 빨리 올라오고 있다니까요. 기상정보 틈틈이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상 7월 5일 목요일에 나날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